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듀에입니다. 엄마와 함께 꼭 한번 가고 싶었던 그곳, 전국의 수제화분이 모여있는 다육카페에 다녀왔어요. 대구에 도착해 이렇게 지상철을 타고 이동하는데 바깥 풍경이 너무나 멋지더라고요. 서문시장에서 내려서 조금만 걸어오면 도착하는 그곳, 샌프란시스코 다육카페입니다. 여기는 오기네 다육이님이 영상을 보고 알게 된 곳이에요. 이렇게 주차장 뒤편으로는 다육이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카페 사장님의 개인 하우스인데 잠겨있네요. 저는 오늘 여기를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카페에 들어가 봅시다. 카페에 들어오니 카페 안에도 이렇게 수제화분들이 있네요. 화분들이 다 너무 예뻐서 말이 안 나왔어요. 실제로 판매용 화분들은 옆 건물에 많다고 하네요. 여기는 사장님의 컬렉션들, 여러 작가님들의 수작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의 화분들은 사장님께서 특히나 아끼는 소장품이라고 하네요. 그럼 더 많은 화분을 보기 위해 옆 건물로 가봅시다. 짠! 옆 건물로 왔어요. 여기는 주문하신 음료를 들고 와서 구경해도 된다고 하네요. 와, 정말 제가 카페나 밴드에서 사진으로만 보던 화분들을 실제로 보니 더욱더 멋졌어요. 화분 하나하나 모두 작품이라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같은 공방의 화분마다 이렇게 코너별로 모아두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쪽 화분들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두 번, 세 번, 네 번 봤답니다. 예쁘니까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이쪽은 정말 그림이 짱짱 멋있는 화분들이었어요. 캠퍼스에 그려질 멋진 그림들이 화분으로 옮겨온 느낌이죠? 유튜브에서 많이 봤던 빨강머리엔 화분들도 많이 있었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화분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전국의 유명한 공방들의 화분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유일하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사장님의 개인 하우스도 한번 구경해 볼까요? 사장님께서 하우스를 흔쾌히 오픈해 주시고 촬영도 허락해 주셨어요. 하우스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정말 와, 와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답니다. 하우스 안이 제 생각보다 훨씬 안쪽으로 공간이 넓었고 또 다육이들도 많고 그 다육이들이 모두 예쁜 화분에 심어져 있었어요. 다육이들도 정말 많아요. 엄마께서도 함께 보시면서 계속 대박이다, 대박이다 하시더라고요. 캬, 이 장독뚜껑 안에 콩분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도 쪼꼬미 화분들로 시도해봤었는데 장독 뚜껑이 훨씬 크고 화분들을 훨씬 많이 넣으니 더욱더 멋진 것 같아요. 다육이들 이름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제 눈에 쏙 예쁘게 들어오는 애들로 가득가득 담아볼게요. 멘도사가 따글따글 너무 귀엽습니다. 이건 고스티이려나요? 수영이 너무너무 멋지네요. 사장님께서는 다육이를 15년 키우셨다고 해요. 저는 이제 2년 차인데 15년 세월의 다육이들 정말 멋져요. 목대가 축 늘어진가 하며 수영하며 그리고 다육이 얼굴 자체가 정말 멋짐 그 자체네요. 게다가 하나하나 모두 예쁜 화분,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 더욱더 멋집니다. 미니 토분에 심어진 쪼꼬미들도 정말 귀엽답니다. 다육이는 역시 하나보다는 이렇게 여러 개 있어야, 많이 있어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 사각콩분의 쪼꼬미들 너무 예쁘죠? 이쪽으로 오시면 엄청 멋진 베라하긴스가 있어요. 웃자람 없이 따글따글한 데다 수영도 정말 멋지죠? 엄청 큰 화분에 심어진 멘도사도 있어요.
여기는 정야 코너. 이 장뚝뚝강의 쿵분들이 모두 정야랍니다. 카메라에 다 안 담아지는 멋진 화분도 있어요. 맵이나 금이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위로 오면 여인이 내려다보고 있답니다. 여기는 아메치스 코너예요. 아메치스가 여러 개 있는데 어쩜 저렇게 알사탕같이 동글동글할까요? 제 베란다에 있는 아메치스는 햇빛을 못 받아서 정말 괴랄하게 자라고 있는데 여기 아메치스들을 보니 너무나 황홀합니다. 아메치스가 동글동글 사랑스럽게 생겨서 참 인기가 많은 품종이죠. 이렇게 둘러보니까 과연 인기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은 느낌입니다. 색감도 어쩜 포달같이 이렇게 예쁘게 묵었을까요? 동글동글 알사탕 같은 입장, 가까이서 보면 이런 느낌이랍니다. 요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통통한 입장을 좋아하는 저에겐 완전 취향 저격입니다. 이건 나나후쿠미니일까요? 정말 멋져요. 이건 용어일 것 같은데 색감하며 수영하며 장난 아니네요. 얘는 로치일까요? 색감이 너무나 예쁩니다. 예쁜 여인이 그려진 사각분의 요 아이, 핑크팁스일까요? 너무 예쁘네요. 와, 말로만 듣던 블루드래곤도 있어요. 빨간 손톱 끝 꼭지점이 정말 예술이네요. 멋진 수영의 부용 철화도 있어요. 이쪽 화분들도 정말 너무 멋지네요. 여기는 리톱스 코너예요. 정말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취미생활을 오래하면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몇몇 개의 화분들은 직접 파종을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직사각의 리톱스들 정말 알이 차올라서 정말 멋지네요. 어머, 여기 루비밭도 있어요. 어쩜 이 자주빛의 루비들이 너무 멋지네요. 이 루비들도 왠지 직접 씨를 뿌려서 키운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노하우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애성 입장이 이렇게 통통할 수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통통하게 발갛게 너무 잘 익은 베이비 핑거. 이건 엘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 저희 집에 있는 엘렌도 예쁘다 생각했는데 조금 모자란 거였네요. 이렇게 똑같은 화분들에 똑같은 다육이들 심어도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꿀팁 하나 배워갑니다. 중간중간 예쁜 화분이 많아요. 하늘색 나비 화분과 빨간 꽃무늬 화분이 정말 예쁘네요. 콩분들이 모이면 이렇게 멋지답니다, 여러분들. 제가 소분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 코너를 떠날 수가 없네요. 신발분에 신겨진 다육이. 퓨베센스, 즉 꽃처럼 올라온 꽃대들이 하늘하늘 거리는 게 너무 예쁘네요. 조금 내려오면 화이트 그린이들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갖고 싶었던 토스카넬리가 여기 있네요. 머리 하나에 15만원 가까이에서 제 마음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멋지네요. 아기 손가락같이 귀여운 라울도 있고 또 앞에는 멋진 수영의 까라솔도 있네요. 하우스 안쪽으로도 공간이 이렇게나 넓답니다. 비안트 군생. 저는 이렇게 군생들이 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너무너무 예뻐요. 얘는 실루엣일까요? 물듬이 너무 예쁘네요. 같은 종류도 많이 있는데 같은 종류라도 심겨진 화분이 다르고 수영이 달라서 분위기가 확확 달라 보이네요.
이쪽은 브레비폴리아들이 많이 있는데 와, 또 제가 감탄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 브레비폴리아 알이 이렇게나 통통하답니다. 꽃도 예쁘게 피어있고 정말 다육이들이 건강해 보여요. 제 브레비폴리아는 작년 여름에 데려와서 힘들어하다가 훅 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국민 다육들도 많은데 이렇게 창 종류도 정말 많이 키우고 계셨어요. 이건 왠지 제이드 스타인 것 같은데 정말 멋지네요. 우리 집 쪼꼬미 제이드 스타는 몇 년이 흘러야 이렇게 될까요? 창들도 널찍널찍한 화분에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 화분 여기에도 있네요. 실제로 보니 정말 멋져요. 흙토 느낌이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연봉 좀 보세요. 목대가 제 손가락보다 굵어요. 얼굴 하나가 제 손바닥만 하네요. 여기는 사장님이 키우시는 창 코너. 정말 대박이죠. 이 공간 정말 못 보고 갈 뻔했는데 이렇게 구경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평소에는 잠궈두시는 이유가 들어와서 구경하시다 화분들을 떨어뜨리거나 훼손시키고도 그냥 가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네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다육이들이 그렇게 훼손되고 떨어져 있으면 정말 마음 아플 것 같습니다. 같이 다육이 키우는 입장으로 우리 공공의 매너는 꼭 지켰으면 합니다. 창 코너의 창들도 정말 하나하나 포스가 장난 아니네요. 제 다육이들도 세월이 흐르면 이렇게 되리라 굳게 믿어도 될까요? 엄청 큰 창들도 있어요. 저 화분이 30cm는 넘을 것 같은데 분 가득 채운 모습 정말 멋지네요. 마지막은 토스카넬리 외두로 된 거 보면서 하우스 구경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톱끝이 정말 멋진 다육이죠. 저는 그렇게 엄마와 다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나 예쁘네요. 오늘은 대구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작년부터 제 다육 버킷리스트에 있던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 가보기 이렇게 올해 하나 이루어냈네요. 실제로 가보니 예쁜 수제 화분들도 많고 또 커피 맛도 맛있고 카페의 분위기도 조용하면서 클래식한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나 저처럼 경남권에 사시는 분들께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엄마께서도 화분 보는 재미가 있고 또 사장님의 개인 하우스에 다육이를 둘러보는 게 너무너무 재밌으셨다고 하네요. 오늘 카페를 다녀와 보니 정말 취미생활을 오래 하면 그 깊이도 깊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샌프란시스코 다육 카페에서 사온 화분들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